이게 만약에 쉬는 날이 아니고 손님이 쓸 때 끓인다. 그러면은 그냥 다 죽자는 거지. 자폭 같은 거예요. 자폭. 그래서 쉬는 날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쉬는 날엔 뭐 할까 이런 느낌을 좀 찍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아침에 집에서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벌써 2시 반이 됐습니다. 일어나기는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뭐 집에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김에 여기는 잠자는 데고요. 제가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화장품이라 이렇게 있는 곳. 그다음에 스토니 스컹크 사인 받은 겁니다. 사인. 스토니 스컹크 스컬 사인을 받아가지고 여기 놔뒀는데 CD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나의 침대. 이렇게 운동 철봉하고 그다음에 이거 땀 닦을 때 쓰는. 제가 또 일본 라면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좋아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철봉이랑 있고 그러고 이렇게 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딥스 하다가 힘 딸리면은 뭐야 패브리즈 왜 넘어졌어. 힘 딸리면은 의자 밟고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벤치프레스 뭐 밀리터리 프레스 레플 다운 그 다음에 저기 로우에서 당기는 것도 있고 아령도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에서는 주로 촬영이나 운동하는 편이고 제가 또 집에서 촬영하면은 이런 거를 조금 쓰는데 지금 주방이 별로 지금 별로 놔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또 저희 제가 사는 제 브이로그를 궁금해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서 제가 오늘 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육수 끓이는 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닭뼈 웬만하면은 여기 요 안쪽에 있는 내장은 제가 걸러서 꺼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깨끗이 씻어서 육수 끓입니다. 닭발 이렇게 요만한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을 붓습니다. 이게 만약에 쉬는 날이 아니고 손님이 쓸 때 끓인다 그러면은 그냥 다 죽자는 거지. 자폭 같은 거예요. 자폭. 그래서 쉬는 날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물건이 좀 많이 들어와서 물건 정리하고 육수 끓이고 그 다음에 물건 정리하면은 또 냉동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냉동실을 그러면서 동시에 치우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드디어 색깔이 나옵니다. 졸라 익으면 뽀글뽀글이 이렇게 나지. 아 이제 건져야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촤 하고 짜내리는 겁니다. 치우고 식히고 집에 가면 된다. 11시 28분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 말이지요. 조금만 하고 씻고 잡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